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간의 법무사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백원입니다. 오늘은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본전 이전 등기 신청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할 서류는 1. 정관 사본, 2. 주주 명부, 3.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 4. 주주 인감 증명 및 인감 도장, 5. 본점 이전 장소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주주 전원의 서명 결의서를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 이전 사항 안건을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명 결의서.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서 통지일은 주총회 결의일보다 14일 전의 날짜로 적습니다. 정관 변경.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충남 서산시에 둔다. 2. 본신 본점 이전 장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첨부사항에는 서명 결의서를 첨부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명 결의서 을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식회사, 어디에, 의장, 대표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아무개. 그럼 서명 결의 동의서 양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의원, 정관의 건및 본점 이전의 건. 이와 같이 본진 기회사의 주주로서 이 정관의 변경의 건및 본점이 이래 건에 전부 동의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주 아무개. 본점 이전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의 결정 사항이나 이사 3명이 되지 않으시는 대표이사의 본점 이전 결정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본점 이전 결정서. 대표이사 아무개는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과 같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점을 아래 주소지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아래 본점 이전 장소, 이전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주식회사 어디, 주소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터 종합길 2000번 대표사 홍길동. 그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주식회사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 을지를 보면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내는 난이 있습니다. 구본점에서는 등록면허세가 48,240원, 등기신청 수수료가 6,000원, 신본점에서는 등록면허세가 135,000원, 등기신청 수수료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어디에 본점 주소, 대표이사가 홍길동, 주소를 적습니다.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갈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 사람으로 대리인을 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음, 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몇 년, 몇 월, 며칠, 위임인. 주식회사 조경, 대표이사 홍길동 하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